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러시아 대사와 이른바 네토겐다는 정보가 언론에 새어나간 걸 비판하면서 이 얘기도 같이 덧붙였습니다. 워싱턴 김우시 특파원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의 낙마와 관련해 정보기관의 정보 유출은 범죄라며 법무부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. We're going to find the Lakers. They're going to pay a big price for leaking. 그러면서 플린이 러시아 제재 해제를 논의한 것은 옳은 일이라며 안 했다면 시켰을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. 트럼프는 특히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비판하면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. 플린 관련 정보가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에 나왔다며 북한처럼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. It's what's going to happen when I'm dealing with really, really important subjects like North Korea. We got to stop it. 트럼프는 국내 문제도 외국 문제도 다 엉망이라면서 북한과 중동을 언급하며 잘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트럼프는 지난 13일 캐나다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.